밈스토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밈 크리에이터는 카비레임입니다. 카비레임은 우리나라에서 한심자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요. 한심자는 한심과 본자가 결합한 말입니다. 본자란 무협소설에서 스스로를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카비레임의 영상을 보면 왜 한심자란 애칭이 불리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카비레임의 이름은 카발레임이고 활동명은 카비레임입니다. 생년월일은 2000년 3월 9일로 한국 나이로는 22살입니다. 카비레임은 세네갈에서 태어났지만 학업으로 이탈리아 토리노 치바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게임 비디오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고 있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 참고만 해주세요. 최근 인터넷에 카비레임이 과거 루이비통 모델이었다는 인터넷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는 과거 카비레임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으로 유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개월 전에 올린 게시물인데요. 사진을 클릭하면 루이비통, 페리가모, 프레드 주얼리와 같은 브랜드 해시태그가 나오고 디스코드 해시태그가 나오는데요. 이 해시태그는 딘과 댄 카턴이 1995년에 설립한 회사 이름입니다. 그리고 카비레임이 잡지에 실린 모델로서 좋은 경험이었다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요. 한국 기자들은 이를 유추해서 카비레임이 루이비통의 모델이었다고 인터넷 기사를 퍼나르고 있습니다. 진짜로 루이비통의 모델로 활동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디스코드 회사의 잡지에 카비레임이 모델로 출연했고 입은 옷이 루이비통 옷, 페리가모, 프레드 주얼리 악세사리를 착용했기 때문에 그런 해시태그를 입력해둔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이 추측이 맞을 것 같은 것이 디스코드는 대부분의 수익을 브랜드 라이싱 계약으로 창출하기에 인플루언서 카비라임을 활용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기획 화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자면 유명 인플루언서와 명품 브랜드 간의 콜라보 형식으로 제작된 화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카비라임이 모델 활동하는 것이 오피셜로 확인된 것이 있는데요. 프리스타일 스토어 치바소라는 인스타그램에 카비라임의 모델로 활동한 사진이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치바소란 카비라임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프리스타일 스토어 치바소의 인스타그램의 미리 보기 사진으로 한 사진을 9컷으로 분할해 게시하는 플랫폼이 인상 깊은데요. 카비라임은 7주 전에 자신의 사진을 인스타에 게시했고 프리스타일 스토어 치바소는 5주 전에 카비라임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동일한 의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카비라임은 엄청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SNS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인데요. 현재 유튜브는 채널만 만들어두고 영상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930만 팔로워, 틱톡은 4,44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인플루언서입니다. 카비라임의 주 컨텐츠는 틱톡 감성에 반박하는 영상인데요. 틱톡 감성이란 평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려운 방법으로 또는 나름 이색적인 방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가리키는데요. 이런 틱톡 감성에 카비라임이 한심하게 쳐다보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칼로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겨 먹는 영상, 손잡이가 없는 컵에 케이블 타이를 감아서 손잡이를 만드는 영상. 참 But that's alright.